저기요. 네? 아 연예인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아 잠시만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사인 안 돼요. 그거 아니에요. 어제 미리. 잠깐만 바로 전화할게. 유젠특공대와 함께할 수 없어 이 영상을 남깁니다. 저에게 유젠특공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값진 경험이었습니다. 유젠특공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아쉽지만 새로운 멤버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지금 섭외 중이거든요. 오늘 새로운 멤버 대신에 이렇게 두 분이 오셨는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천해 주실 특급 게스트분이세요. 네. 도산서원이 어떤 곳인지 아시는 분? 여기 아무래도 공부하던 곳? 네. 도산 안창호 선생님. 뭔 말이죠? 옛날의 집? 뭐 이제 조선시대에 유생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뭐 그런 서원이라고나 할까요? 우리 유젠특공대 멤버들이 게스트 두 분과 함께 뭐 하는 곳인지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. 그 준비! 아! 유! 잼! 대전의 우주! 두 분 나오세요, 앞으로. 두께가 다 다르네. 하나 하고. 지혜씨 공격? 어, 세게. 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빨간 색깔, 오케이. 그렇지! 더 치면 돼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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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돈 터치, 돈 터치 딱지. 노다. 아, 벤다님한테 한 표. 아! 왼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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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. 왼발, 왼발. 어. 그렇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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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저는 유젠특공대 리더예요. 여기서. 제가 깍두기를 좋아합니다. 저는 깍두기로. 이게 더 얄미워. 여리 갔다, 저리 갔다. 깍두기가 나왔으니까 두 분 중에 알아서 이렇게 한 분씩 뽑아주시면. 아, 뒤로 돌아야 돼? 네. 긴장되나, 또, 아. 15cm로 보이겠죠? 이렇게요. 자, 원, 투, 쓰리. 아, 나이스, 오케이. 근데 지금 여기 지나가서 봤는데 다 보이시죠? 여기에 무심한 듯 딱 서 있으면 되거든요. 무궁화 꽃이 피고
됐어! 그렇지. 그렇지. 어떻게 너무 좋아. 그래도 중요한 게 맛있는 게 많으니까요. 이거 같이 나눠 먹는 시간을 가질게요. 고 준비. 하나, 유, 잼. 대전이죠. 그러네. 떡볶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. 네, 떡볶이 만들어요. 그리고 내용과 잘 맞는데 어떡하지? 뭐 먹는 척 해야 돼요? 아니. 뭐 먹는 척 해야 돼? 내용도 방송을 좀 아시는데? 두 분은 다 결혼하신 거죠? 나이가? 저는 37살. 37? 어? 85년생이에요? 네. 어? 동갑? 친구. 정답이요. 40이요. 올해. 진짜 시력이 좀 엄청 좋아요. 엄청 좋은데 예를 들어서 턱에 첫쪽에 제가 산 위에 있는 쥐를 본다는 거야. 쥐? 옛날 사람들. 아, 쥐. 이거 한 행진이고. 아, 손발 났어.